자,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불러요, 얘를. 수동이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좀 보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던 것들은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기존에 배웠던 이 have PP라고 부르던 거 있지? 이 현재 완료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현재 완료의 능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have been PP가 있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둘 다 시제로 보면 똑같은 현재 완료거든. 근데 현재 완료에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능동, 그치? 이걸 능동, 이걸 현재 완료의 수동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냥 have PP의 모양을 쓸 거냐, 아니면 have been PP의 모양을 쓸 거냐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구별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by는 우리에서 어떻게 하지? 뭐뭐에 의해서. 그럼 해커들에 의해서 뭐한 적이 있다? 도난당한 적이 이미 도난당한 적이 있다. 이미 도난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 데이터가 해커들에 의해서 이미 도난당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장. In my opinion 색칠을 놓고 내 의견으로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내 의견으로는 In my opinion 이라고 쓰기도 하고 In my view 라고도 써요. 의견 혹은 관점 이렇게. In my opinion, in my view 혹은 in my thinking. Thinking도 돼. Thinking. 내 의견으로는 학교들이 should use, should가 조동사죠? 뒤에 동사 원형 쓴 거야. As much new technology인데 많은 새로운 기술이죠. 지금 보면 technology에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럼 불가사리겠지? 그래서 많은 새로운 기술이야. 우리 불가사 명사할 때는 many를 쓰지 않고 much를 쓴다고 했지. 그지? 그럼 얘가 목적어입니다. 얘네들은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한 거고 불가사 명사지. 여기 뒤에 보면 as possible이 돼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 as possible부터 써주면 as possible은 이거하고 똑같냐? as 주어 can. 만약에 시제가 과거면 could를 쓰겠죠. 가능한 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서 가능. 가능한 한 뭐뭐하게. 그럼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기술, 그치?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리사라는 애는 내 의견으로는 학교들은 가능한 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해요. 다 잡았죠? 수빈아 10번, 11번, 12번 해석만 해보자.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회사들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나요? 응. 실제로 학생 데이터와 해커들에 의해서 이미 도난당한 적이 있다. 내 의견으로는 학교들은 가능한 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13번 문장. 13번 문장에 보면 if they only use가 나왔는데 they가 누구예요? 바로 얘들은 다 스쿨스겠죠? 그리고 여기 if를
붙여놨는데 if 나왔죠? 주어 나왔죠? 여기 무슨 동사 왔니? 여기 현재 시제 동사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뭐로 되어 있니? 미래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if가 무슨 if야? 시조. 이게 시조고 if라고 하나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시조고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다? if, 그 다음 주어, 여기 무슨 시제 동사 쓸 거야? 여기에는 현재 시제 동사를 쓴다. 미래는 안 쓴다 라고 했죠. 그건 전제 조건이 있었지.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주절 동사가 뭐가 돼 있어야 돼? 주절이 미래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주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주절이 어떻게 생겼니? 주어 다음에 우리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 여러 가지 있다고. 내가 will만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will, can, may, should, 또 must, have to. 얘네들 뒤에다 뭘 쓸 거야? 동사 원형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현재 동사와 얘네들, 그죠? 얘네들이 다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라고 했죠. 이 두 개가 짱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라고 했죠? 여기에는 please라는 단어가 생겼을 수 있고 뒤에 누굴 쓰는 걸로? 동사 원형으로 쓰는 명령문 모양으로 쓸 수 있죠. 이것도 명령문이지. 명령문도 바로 미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짧게. 그래서 주절 시제가 미래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야. 반드시 주절이 미래로 되어 있어야 돼. 주절이 미래로 되어 있을 때에만 이 if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걸 시조고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주어 다음에 여기 뭘 쓰는 거야? 동사 자리에는 현재 시제 동사만 쓴다. 미래는 안 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if 주어 다음 무조건 현재만 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부터 뭐라고 항상 얘기했던 거야. 지금 여기 미래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재로 쓴 게 맞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에 will, use 나오면 틀리겠죠? 만약 they가 누구라고요? schools였으니까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야. 만약 학교들이 전통적인 teaching method가 뭐냐면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교수법이 목적어요. 자, 만약 학교들이 오직 전통적인 교수법만 사용한다면까지가 여기 콤마까지가 무슨 절? 부사절. 시조부라고 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한 거고. 학생들이 뭐하게 될 것이다? will become bored 나왔는데 여기 보어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써볼게. 감정이다. 우리 보어절이에 감정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풀자고 했지? 얘네들은 자, 주어, 그 다음 동사가 몇 형식 동사 왔어? become이니까 이 형식. 그 다음에 지금 보어라는 데에 누가 왔어요? 감정이 보어자리에 등장했죠. 그럼 얘는 누구랑 푼다고 했지? 주어랑 엮어서 풀면 돼. 이 형식은 여기가 보어란 이름은 원래 주격 보어예요. 주격 보어. 그래서 주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주어가 사람이면 PP형으로, 주어가 사물이면 ING형으로 쓰면 됩니다. 주어가 지금 사람이었죠? 그래서 PP형을 쓴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된다? 지루해질 것이다. 지루한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PP형을 쓴다는 건 이렇게 적어볼게요. 꼭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감정의 주체. 감정의 주체라는 건 얘가 직접, 이 주어가 직접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 지루해지는 감정을 직접 느끼죠? 그땐 PP형을 쓰는 거야. 근데 감정의 대상, 감정의 대상이다. 그러면 ING을 씁니다. 예를 들면, 예, 선생님 써볼게. He was bored.
라는 문장과 He was boring 라는 문장을 쓰면 이 문제의 답은 둘 다 돼요. 이건 둘 다 돼요. 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 bored는 PP형은 뭐할 때 쓴다고 했지? 감정이 주체일 때 쓴다고 했죠. 주어가 진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뭐 했다? 지루했다. 그가 지루했다라는 거지. 지루한 감정을 느꼈다는 거고 밑에 건 뭐야? 그는 지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감정의 대상이. 이해됐죠? 그래서 처음에 원래 가르쳐줄 때는 감정의 주체는 PP형이고 감정의 대상일 때는 현재 분사 ing을 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맞는데 보통 감정을 본인이 직접 느끼는 건 사람일 때 그러죠. 그죠? 그리고 사물일 때는 본인이 직접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지. 대부분은 대상이기 때문에 ing을 쓰는데 지금처럼 bold라는 단어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둘 다 있어. 지금처럼. 둘 다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거든. 그래서 꼭 사람이냐 사물이냐 풀지 말고 얘가 감정을 직접 느끼는 거냐 아니면 감정의 대상이냐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뭐하겠어?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PP형을 쓴 거예요. 이 자리에 보어링을 쓰면 안 되는 거. 이건 나중에 2학년 문법 들어가면 자주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 지루한 상태가 되었다. 학생들이 지루한 상태가 될 것이다. 지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다시 한번 잘 보자 이제. 리사라는 애는 뭐라고 했냐면 학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전통적인 교수법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라고 했지. 즉 뭘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수법만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왜 이걸 연습을 시키냐면 우리가 시조부는 문법은 알았죠. 이제 구조는 알았지. 시조부가 나오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럼 왜 주장이 되냐라고 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라고 한 거지. 반대로 해볼까? 뭐 하면? 이걸 집어넣어서. 만약 학교가 뭘 하면? 많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이거 말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지루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쓰자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들 시조부는 문법만 끝내면 안 되고 이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학생들이 뭐 하면 우리가 학교들이 뭐 하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야? 지루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시조부는 필자의 주장인 거야. 이해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다음 문장. 자, 이것도 아까처럼 짝꿍을 한번 찾아봐요. 저 if가 무슨 if인지 알지 이제? 그리고 또 if가 왔어요. 주어가 왔고 여기 무슨 시제 왔니?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동사가 왔죠. 정확히는 얘도 지금 감정입니다. 동사가 이형태 동사니까 얘도 누구랑 풀면 돼요? 주어랑. 주어가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썼어요? PP형을 쓴 거예요. 보이죠? 만약 학생들이 뭐 하지 않으면 흥미가 없다면 이렇게 말하지. 만약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죠? 그러면 then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사는 부사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won't learn 뭐 하지 않을 거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기는 무슨 동사가 되어 있니? 미래 동사가 되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시조부는 현재 주절은 미래. 그럼 여기 if도 어떤 if였어? 한 번 더? 얘도 시조부죠.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흥미가 없으면 then 그러면 학생들은 뭐 하지 않을 거야?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아까처럼 학생들이 뭐 하면 반대로 흥미를 가지게 되면 배우겠죠. 그럼 뭐 하면 흥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아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이해되죠? 다음 these는 이름이 뭐겠어요? 뒤에 복수명사를 달고 왔는데 이게 수식이겠죠. 얘 이름 뭐야? 지시 형용사.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를 썼는데 이 복수명사가 주어겠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do many benefits인데 많은 이점이 있다. 그래서 봐봐 여기가 지금 동사거든 have가 이게 목적어야 지금 잘 봐요. 여기 있는 d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do는 뭐 할 때 써요 원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do 이 조동사 do는 무슨 문장을 만들 때 쓴다고 배웠니? 첫 번째 우리 방금 전에 했었어 문법 할 때 무슨 문 만들 때 썼니? 그렇지 의문문 정확히는 직접 의문문 또 뭐 만들 때 썼어요? 뭐 만들 때 쓰니? 부정문 만들 때 썼죠. 일반 동사를 가지고 부정문 만들 때 그지? 그러면 의문문이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이거 평서문이잖아. 평서문인데 둘을 쓰잖아? 그러면 이 세 번째 걸로 쓰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강조. 강조의 두가 있어요. 강조의 두는 어디에 쓰인 거냐면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평서문에 쓰인 거예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쓰였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강조한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할 거야? 정말로 뜻이에요. 예를 들면 봐봐. I love you 라는 문장을 선생님 써볼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썼어. 여기다가 I do love you를 쓰면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해갔죠? 평소문에는 쓸 필요가 없는데 써버리면 이건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정말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정말로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점을 얘기를 하겠죠. 다음 문장. 자, 많은 이점을 가지고는 있어. 좋은 얘기했죠. 그러나 얘는 품사는 접속 부사 라고 부르는 연결사인데 얘는 여기 보면 콤마가 바로 붙었죠. 콤마가 부사의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접속사냐? 얘 접속사 아니에요 얘들아.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게 접속사야. 너네가 보는 but하고 however는 다른 애예요. 자 다시 한번 접속부사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접속부사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콤마가 바로 찍고 나서 문장이 몇 개? 하나. 아. 보여줄까? 이거 적었지? 잘 봐. 너네가 알고 있는 접속사는 기존에 배웠던 접속사, 그러니까 but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접속사는 이렇게 문장을 쓰고 나서 콤마 접주동 배웠잖아. 그리고 나서 주동. 그럼 문장 몇 개야? 두 개죠.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앞에서 문장을 쓰고 나서 접속사 but 접속사는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쓸 때 콤마 안 집어요. 그럼 접주동 이렇게 쓴 거지. 지금 잘 보면 접속사들은 but 같은 것들이야. 접속사들은 콤마를 안 집어요. 바로 뒤에. 그리고 문장이 몇 개지? 두 개죠. 왜냐면 접속사가 하는 일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접속 부사는요 얘는 하는 일이 부사야. 정확히
그래서 콤마가 바로 찍혀요. 콤마가 바로 찍히고 문장은 하나만 오고 끝나요. 이게 다르지. 아까는 문장 두 개였죠. 이건 하나예요. 왜냐하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두 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따로 하나만 써있지. 그게 but과 however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쓰이거나, 그건 또 어떻게 쓰이냐. 주어를 먼저 쓰고 나서 이 however 같은 접속 부사가 문장 중간에 나타나요. 이렇게 comma comma 사이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동사가 나오고 문장은 하나로만 마무리. 이렇게 돼도 문장은 하나지. 그죠? 그래서 접속 부사는 지금처럼 문장의 맨 앞에 쓰이고 나서 콤마가 바로 찍히거나 주어 다음에 이렇게 이런 구조. 콤마, 접속 부사, 콤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사예요. 그래서 문장이 지금 두 개가 아닌 거야. 하나죠.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럼 주어 어디 있어요? 한 단어만 딱 집어오고 내가 주어죠. 가장 중요한 거. 최상급인 거 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거다 라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학생들의 뭐다? 사생활이다. 지금 보면 보호자리에 명사가 왔고 보호자리에 명사가 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면 주어랑 보호랑은 같다. 동격이다. 그럼 얘가 중요합니다. 이걸 동격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주어부터 봐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봐도 주어가 중요하겠어? 얘가 중요하겠어? 얘가 중요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안젤라는 여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한 신기술들은 새로운 기술들은 정말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죠.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아 그건 안젤라는 여자 찬성하는 애인가? 라고 하다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했지. 그지? 물론 좋은 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다 라고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했죠. 다 적었어요? 해석됐죠? 학생들의 사생활이다 이렇게 마무리 해석만 다시 해보지. 14번부터 희연이 해보자. 그리고 만약 학생들의 흥미가 없으면 학생들은 배우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이러한 새로운 기술